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니 둥근 달을 보며 나는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 먼 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 다시 당신 생각에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랬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자, 사랑의 이야기 오늘 또 한 시간 또 만들어 가봐요. 휴! 자, 어서 들어오세요. 같이 가요.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니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아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 멈춘 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랬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진행자 김정선. 오늘도 혼자 왔어요. 다들 어디 갔냐고요? 글쎄 어디 갔을까요?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무덥죠. 네, 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니 요즘은 지낸다는 말보다 어떻게 견뎌내시나요? 네, 이렇게 또 안부 인사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보다 더 더워졌다고 이쪽 저쪽에서 아우성이죠. 네, 하지만 또 이 더위를 잘 견뎌내야 될 텐데요. 어머나, 네. 또 우리 더위 또 견뎌낸다고 또 에어컨 빵빵하게, 네. 틀어놓고 시원해.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네. 우리, 네. 자연보호, 네. 이 환경을 좀 어떻게, 네. 좀 되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요즘 문득문득 들기도 한답니다. 네. 너무 시원하진 않지만 조금, 네, 더위를 삭힐 수 있는 이런 온도, 그 다음에 우리 또 자연보호, 네, 플라스틱 같은 것도, 네, 일회용 용기 이거 조금 덜 쓰면 어떨까요? 네, 우리 자연을 조금 아껴보면서요, 우리 환경이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들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무더위에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네. 앉아서 감상 네. 또는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눈 호강, 귀 호강 한꺼번에 다 준비되어 있는 오늘 특별한 네. 미니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요.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모여서 예술 사랑 톱하지 예, 이 뮤지션들이 오늘 이곳에 네, 달려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자, 미니 콘서트 다 같이 갑니다. 출발! When I am done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y.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려서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까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까요?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는 새싸매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마음만 달아올라 해바라기처럼. 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이미 바다로 띄워졌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이 사랑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이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아 사랑하게 해줘요.
가슴에는 그대 있어 그것만 지니고 가자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대전 세종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를 만들어내는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또 시청자분들이 주시는 또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사랑의 송송송 센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희 제작진분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보석 같은 분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술사랑 토파지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두원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술사랑 토파즈 부이사장 역을 맡고 있는 이상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사랑 토파즈 회원인 이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솔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술사랑 토파즈 사무차장 심예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술사랑 이사 정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정말 한 분 한 분의 직함. 우리 이소울 단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님이라고 했는데 저기 직함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여쁜 분이 뭐 단장님, 저쪽 옆에는 우리 뭐 대전의 변호사 중에서도요, 뭐 노래하는 변호사라고 한동안 유명하셨다고 하시는, 네. 설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김두원 변호사님이 또 함께 하시고, 또 한쪽에는 예, 뭐 우리 대전 세종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네, 부이사장님이시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이상덕 부이사장님에게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토파즈라는 그 의미가 뭐 보석의 이야기라고는 하는데요. 네, 11월의 네. 보석인데요. 네, 네. 우애, 의리 등등 이런.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우애, 네. 의리. 아까 우리 저 김두원 처장님은 아까 또 인내도 들어가고 예. 또 소통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단어가 이 뭐죠? 토파즈라고. 11월의 보석 토파즈입니다. 아, 토파즈 이게 무슨 색인가요? 황옥. 네? 황옥. 황옥색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이 만나서 예술을 한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 젊은 분들이 아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젊은 분들보다 더 뭐랄까 에너지가 많고 더 정말 그 진솔한 그 음악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저 우리 정종선 네 이사님. 네. 뭐 이분도 명함이 또 직함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직함이 네 과거에 저는, 있었나요? 아 저는 사실은 네. 아, 환경을 하는 공무원이었었고요. 그러셨어요? 아, 얼마 전까지는 네. 대전 세종 충남북을 네. 환경 관리를 하는 네. 환경부의 금강유역 환경청장으로 퇴직을 해서 아, 지금도 여전히 환경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아유 네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아까 다 여러분들 보셨죠? 노래 부르시고 연주하시고 또 우리 이소울 단장님은 또 연극 배우도 아, 네, 하시고 맞습니다. 네 또 연극 배우 말고 또 뭐 또 하신다고 그러셨죠? 직함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네. 연극 하시고. 네, 네 연극 30년을 하는 동안 네, 뭐 네. 단편 영화나 뭐 약간의 드라마나 네. 그리고 연극 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네. 제가 이제 극단 앙상블 대표로 네. 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니까 이제 뭐가 자꾸 나오네요. 고운 모습으로 이렇게 각양각색의 네, 일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살아왔던 그 이력으로 지금 또 예술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차장님, 네, 네. 지금 단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예술사랑 토파즈에 예,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저희 예술사랑 토파즈는 현재 이사회, 사무처 그리고 각 분과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94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분들이 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대전 와. 세종에 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대단하신데 그렇게 많으세요? 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심에서 사무차장님은 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예술사랑 토파즈에서 네. 사무차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각 이사회나 분과에 네. 협업을 통해서 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뒤에서 네. 서포트하는 일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서포트 해주시면서 정말 이분 너무 존경스럽다. 정말 이분은 많이 좀 이게 좀 내놓고 드러내 드리고 싶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굉장히 많으셔요. 그런 분들 굉장히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이 아니고. 네, 94분 중에 사실 네. 94분을 네. 다 내세우고 와. 싶을 정도로 토파즈에 네네.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하신데요. 네. 저희 또 토파즈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 네네. 예술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술에 관련된 네. 예, 뭐 화가님이시나 네네.
뭐 작가님, 교수님들 네네. 또 음악 분야에서도 네. 대전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오. 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시는 네. 예, 전공자님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관객으로 있으면서도 그 네. 못지않게 그 열정과 열의가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만에 하나 다음에 이제 함께 출연을 하고 이제 하고 싶은 네네. 분이 있다면 네네. 사실 뒤에서 네. 문화예술 굉장히 사랑하시는데요. 저희 네. 정창영 이사님이시라고 네네. 사진 작가님이세요. 오, 네.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에 다 참여하면서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훌륭한 일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머 그분 여기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셨어요. 어머, 아쉽네요. 다음에 네. 꼭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아, 네. 꼭 모셔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정말 그, 다양한 직업에서, 그 다음에 다양한 자리에서, 네. 또 일을 만들어내고 또 예술을 함께 또 버무려가는 네, 이런 예, 분들이 모였는데요. 아니, 큰 무대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언제 창단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 네. 네 지금 만들어진 지는 네. 이제 창립된 지는 한 400일이 넘었는데요. 네, 네. 이제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한 것은 올해 4월 4일 날. 아,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예, 지금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이야, 아니, 이 토파즈 그 예술인들이 모이면 이 대전 시내 세종시가 이게 들썩들썩 하겠는데. 예, 그 뭐 충분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와, 저희 날마다 좋은 날에도 꼭 한번, 네.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쯤에서 시청자 부진이 주신 그 사연이 있어서요. 그 사연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좀 예. 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대전에 사는 프로그램의 오랜 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17년째 자원봉사 외길 인생을 가는 저의 친구 김다혜 씨의 남다른 인생 철학을 나누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아이 그러시군요. 네, 그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자그만치 17년간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를 하고 있는 미혼 아가씨입니다. 어유 그래요. 네, 이 아가씨들은 봉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죠? 자기 갖고 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줄은 저도 잘 몰랐답니다. 도시락 배달, 김장 봉사, 학습 봉사, 급식 봉사. 장기기증 캠페인, 자원봉사, 네. 장애인봉사, 목욕봉사, 연탄 나눔 봉사, 벽화 그리기 봉사. 아니 뭐 안 하는 게 뭐 있을까요? 이 봉사가 몇 개인가요? 네. 봉사하는 현장엔 늘 그녀가 있었답니다. 힘든 현실에서도 늘 자원봉사의 문을 두드리고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선행천사, 네. 우리 김다혜 씨 같은 천사들이 대전 아니 대한민국에 더 많아졌으면 하는데요. 너무 예쁜 모습이죠. 우리 김다혜 씨는 고아로 태어났지만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작은 실천으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오늘 이 시대의 원더우먼 김다혜 씨야. 네, 여러분들 많은 박수도 해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세요. 저희 CNB에서도요. 그녀를 초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 노래로 행복 바이러스를 네, 나누었음 해요. 저는 김다혜 씨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대전본부 백명자 본부장 입니다. 네, 다들 행복한 여름 되세요. 이야, 이렇게 네 또 좋은 분을 추천을 해서 또 응원을 해주는 네 예, 글을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뭐 저희 뭐 토파즈에 계시는 분들도 봉사 일원으로 그죠?
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곳저곳에 많은 그 기운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랑을 네,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단체의 네, 단원들인데요. 자, 오늘 우리 김다혜 씨에게 어떤 노래를 선물할까 잠깐 생각해 보다가 네, 사랑의 뱃돌이라는 노래를 네,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다혜 씨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말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업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게 짱이랍니다. 엄마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 난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 가슴에 넘치도록 넣어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나 지도 외로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 난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게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당신만 있다면 힘들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당신 곁이라면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방금 사랑의 배터리 들으니까 저도 네. 사랑으로 배터리가 충만한 느낌으로 다가온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런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네. 마중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누군가를 마중간다는 것은 설레임이고 네. 사랑이고 네. 이 가사에 보면 네. 마중가는 그 마음이 아주 절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아,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네네. 서 있겠다는 그런 네. 가사가 있어서 아,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야, 그러면 저희는 예, 자 두근거리는 가슴 안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후후. 어, 너무 잘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 날마다 좋은 날에 또 그 가곡을 아니 성악 전공하신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아, 아니 근데 그렇게 잘하셔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저희 방송이 갑자기 네, 이 격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 아니 뭐 네, 트로트가 격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분위기가 네, 갑자기 네, 어, 행복해지네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니 우리 이소울 단장님 네, 네. 네, 이런 노래 들으시면 어때요? 어, 우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마중 나와 주신 네, 네. 그 느낌이 네. 정말 전달이 된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네, 네. 어, 굉장히 설레고 또 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네.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이소울 단장님이 눈빛에서 그 말하는 모습에서 벌써 이 마중 나가는 그 느낌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아, 그 연극 배우 하셨 됐었죠? 네네 지금 현재도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얼마 전에도 여기 지금 어, 저희가 지금 효문화진흥원 예, 이 공연장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네. 어,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 300명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글쎄. 기립박수 받았다고 아, 그랬나요? 너무들 좋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아니 그때 네. 네, 무슨 공연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처음으로 네. 어, 그 악극을 네네.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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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프게라는 어, 작품이었었고요. 네네. 네. 거기에서 이제 어, 그 작품을 임할 때 한 제가 한 9곡 정도 어, 기존에 있는 그 트로트 곡을 가지고 어 이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거죠. 네. 예, 객석분들한테 노래로서 이제 네, 전달을 해 드렸는데 네. 어 그게 아마도 너무 좋게 네. 봐주셔서 네. 네. 아, 관계자분도 뭐 어떤 노래 부르셨길래 아, 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곡입니다. 아 네. 단장의 미아. 자 그럼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네.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람아 돌아오세요. 네 여보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섣달 기나기 폭풍한 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고 10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사람아 돌아오소. 울고 남던 이 고개를 한 마음은 미아리 고개. 아니 이게 전통 트롯인데 또 우리 이소울 단장님이 또 색다른 분위기로 불러서 그 여리여리한 그 아픔이 이 느껴지는데, 아니 나레이션이 굉장히 감동이에요. 잠깐만 또 네,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해주세요. 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오, 울컥. 네. 아,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아니,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것만 하려면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아,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머, 네.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토파즈 그, 이 단원분들의 그 각양각색의 그 모습과 이 소리와 자리가 네, 잘 어우러져서, 예,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행복을 전해줄 것 같은데, 우리, 네, 우리 단장님, 이소울 단장님 노래 부르는 이 모습이 트롯이 아닌, 네, 또 색다른 모습이 느껴져서 참 좋네요. 아, 네. 또 어디서 뵙죠? 어디 가야 우리 단장님 뵐 수 있나요? 아, 제가 이제 네. 후반에 네. 연극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세 편의 작품이 지금 네. 준비 중이니까 네. 그때 꼭 많이들 와서 응원해 주세요. 아, 저기 네. 연극 저기 단원으로 뭐 어떻게 휴지 줍는 이렇게 지나가는 휴지라니요? 네, 어찌 지나가는 감히 대사를 드릴게요. 아유.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아, 네네. 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쯤에서요. 네. 노래하는 변호사 우리 김두원님네. 아유. 예. 네. 이렇게 노래 잘하는 분 보시면서 예. 나도 저 정도는 하지 아마 이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 단장의 네. 미아리 고개 같은 네. 경우는 극단 단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단장의 네. 미아리 고개 이렇게 아주 아니, 대단하십니다. 아니 변호사님은 공부하실 것도 많았겠지만 뭐 변호사님 하시려면 그 많은 걸 다 읽어내야 되고 그죠? 네. 출연해내시려면 네. 시간이 없으실 텐데 언제 노래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원래 음악을 네.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꿈도 음대를 가려고 생각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대로 지는 대학 이제 진학을 네. 이제 풀은 후에 네. 네.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하다가 코로나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걸리니까 이제 폐가 이제 아파가지고. 아.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예, 아, 근데 발음이 안 돼요? 예, 혀가 말려 들어가서요. 어머나 어머나. 그 제가 이제 그 한 두 달 네. 이상 네. 매일 남성공원에 가서 네. 하루에 100곡 이상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혀가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네. 발음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이제 이 예술 음악과 예술이 네. 저를 살렸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 노래가 와 우리 변호사님을 살려드렸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노래를 안 좋아하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을까. 아 그래요. 네, 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게 내 네. 네. 삶에 큰 힘이라고는 하지만 예. 정말 우리 김두원 변호사님에게는 큰 힘이었네요. 예. 네. 아니 뭐 신승훈 씨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또 우리 제작진이 또 와 너 이분 노래는 뭐 틀림없습니다 하더니 아까 제가 잠깐 노래를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밑에서요 아, 추임새를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저분 예사롭지가 않군요.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 이쯤에서 네, 노래 한 곡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미소 속에 미친 그대한도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있네 그대여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룰루루루루루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있네 그대여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있네 그대여 유후! 와우, 시원시원한 보이스에, 예, 아우, 리듬 좋고요. 네, 어우,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네, 우리 이상덕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아니, 심사위원 같잖아요.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 말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노래라고 네. 하면 음악이라고 네. 하면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네. 행복하게 노래하는 분들이 네. 가장 잘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김도원 변호사님은 정말 노래할 때 노래할 네. 때마다
네. 참 행복하게 노래를 맛깔나게 하고 계십니다. 진짜 아, 맛깔나다는 말이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죠? 네. 저는 뭐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해야 되는가 보다, 노래를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그 목소리보다 그 마음의 소리, 네.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는, 예. 네. 그 기운이 느껴질 때 정말 박수 드리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저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가수로 되게 좀 등극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유, 저는 그냥 가수 운동에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매니저 해드릴게요. 네, 저 우리 이상도 선생님은 네, 아까 네 악기가 저는 이게 필이라고는 하진 않고 뭐라고 그랬죠? 리코더라고 합니다. 리코더. 바로크 시대의 악기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리코더를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네. 네, 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도 의외로도 많지는 않아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학년 때 리코더를 네. 배우는데요. 맞아요. 네. 음계 운지법은 쉬운데 네, 네. 실제로 연주하려면 호흡이나 네.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삑사리라고 하나요? 네, 네. 그 실음, 실수하는 음들이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연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연주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대학에서 리코더 전공도 있지만 그러니까 바로크 악기 네. 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쉽게 그 친해지지 못하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쉽게 친해지지 않는 악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구 선생님이? 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제 요점은 뭐냐면 네. 음악에서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다고 하면 네, 네. 1단계 악기가 리코더나 오카리나나 이런 네네. 쉬운 악기들이 있는데요. 네네. 저는 그것을 좀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네네. 거고 네네. 물론 그 1단계 악기도 잘 연주하려면 네네. 쉽지는 않다. 네. 접근하기는 쉽다. 네네. 네, 그래서 제 연주를 보거나 네. 많은 분들이 오카리나나 리코더나 하모니카나 네네. 이 쉬운 악기를 먼저 접하시고 네네. 즐기시면 어떻겠나는 뜻에서 네. 제가 손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손 보여주신 김에 네. 그러면은 네 이번에 또 다른 곡으로 한 곡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요. 네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조수미 선생님이 네. 가톨릭 행사 때 교황님 네네. 앞에서도 불렀던 네네. 그 노래인데 네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감히 네. 리코더로 와. 한번 도전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와 그래요. 자 방송을 통해서 또 듣는 예. 자, 네, 아름다운 곡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Thank you.
힐링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저희는요 오늘 예술사랑 토파즈 네 뮤지션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시간은 너무 아쉽지만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 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 네. 예예. 예. 지금 어렵게 이제 예술단체가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네. 제 꿈이 있다면 네? 이 예술단체가 정책 제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서 커나가는 것이 제 꿈이라고 꿈입니다.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대전 세종의 예술단체를 네? 후원하고 예술인들을 위하고 또 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모임들 중에 예술사랑 토파즈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예술사랑 토파즈 회원분들이 현직에서 예술로 활동하신 예술가들도 많으시고요. 네네. 또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인 그런 후원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 많습니다. 저희 꿈은요,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네네. 융합할 수 있는 공연을 한번 올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는 일인데요. 네네. 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술사랑 토파즈는 무엇보다도 따뜻함 그리고 네. 사랑, 즐거움, 네. 행복이 넘치는 그런 네. 단체이길 바라봅니다. 아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네. 즐거운 것은 역시 생활 속에 예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술사랑 토파즈에 오시면 앞으로 네네.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네네. 우리 예술을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꿈과 사랑에 있는 예술사랑 네 토파즈 네 오늘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하셨죠? 다음 주에도요. 네, 좋은 노래, 좋은 이야기 가지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날마다 좋은 날. 자, 저희들은요 대전의 찬가 부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정이 흘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서 사랑을 맺지 정다운 걸 마음에 버리. 아름다운 대전에서 대전에서 살아.